3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이거든요. 그럼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안선을 따라서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뒤바퀴 좋은 거? 지금 경정 1리에서 경정 2리 그러니까 원조 대게마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가는 길인데 네, 네. 지금 여기까지 우리 10km 걸어왔어요. 네, 10km 걸어왔는데 어째 걸을만해요? 걸을만하죠. 네. 네.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 네. 걸을만 정도가 아니고요. 네. 너무나 그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걷기 길 100선이라고 있어요. 네. 100개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블루로드 B코스이기도 하고 해파랑길 21코스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100선 아름다운 길 100선 중에 한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값 하네. 그죠? 이름값 하네요. 좋네. 입맛에 걷는 거죠? 그렇죠. 입맛에 해파랑길을 걷는 거죠. 계속 걸어가 보죠. 네. 네. I don't cry when it rains no more. Or I get dirt on my shoes. I don't mind climbing eight more floors. Cause these stairs are all heading to you. I don't wait for tomorrow sunshine. When I feel it today. When it's cold.
4개 마을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가 경장 위기거든요. 네. 경장 위기가 여기 원조 대개 마을이래요. 원조 대개 마을이군요. 네. 원조 대개 마을로 그 이름을 붙인 그 사유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건 뭐죠? 그 고려 시대죠. 네. 태조 왕건이요. 태조 왕건. 네. 호백제하고 이 전쟁에서 요 네. 지역 호족들이 네. 그 전쟁에 참여를 같이 해줬다고요. 네. 거기에 대한 감사 담례, 담례로 이 지역을 순시로 왔어요. 네. 순시로 왔는데 그때 왔을 때 그 수라상에 올린 음식이 여기 대게. 네. 영덕 대게를 네. 영덕 대게를 올려서. 현대 네. 와가지고. 원조 논쟁을 하니까 아마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스스로 영덕에서 여기를 원조 대개 마을로 거기 아마 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서사가 있다는 걸 네. 우리 해파랑길 걸으면서 네. 또 이렇게 하나씩 또 알고 가니까 또 재미가 있네. 네,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경치도 아름답지만은 그 경치에 더할 수 있는 서사까지도 그렇죠. 서서 공부가 되는 그런 재미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여기 이제 경쟁 일이 지나갑니다. 이제 네. 예. 또 우리 이제 축산항까지죠? 축산항까지 가야죠. 21일 코스는 축산항까지인데 네. 네.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네. 축산항에서 보는 또 그 네. 네. 그 경치도 또 굉장하다. 네. 죽도산에서. 네. 죽도산에서. 네. 가봅시다. 네. 새로운 해안선을 뒤돌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 or 4
good song worth living is it three or four or a hundred more. Call me foolish. Call me foolish. Call me foolish. But one is good enough for me.선생님, 우리 오늘 해파랑길 21 코스, 블루로드 B 코스, 네. 예, 이제 축사랑까지 다 왔습니다. 네. 아, 오늘 어땠어요? 지금까지 또 걸어본 길 중에서 오늘이 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바로 그러니까는 해안선이 옆으로 바로 진짜 그 파도의 포말과 비말에 젖어가면서 그리고 걷는 길이어서 정말 해안선하고 가장 가까운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파도도 굉장히 높이 쳐가지고 파도도 엄청 높이 쳐가지고 진짜 포말에 완전히 네. 목욕을 했네. 그죠. 샤워를 했어. 샤워를 했어. 네. 카메라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을 겁니다. 네. 오늘 수고했고 네. 이제 342km에서 한 13, 4km 네. 또 더하면은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기도 좋고 하늘도 네. 정말 네.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해파랑길이었습니다. 네, 그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